나서 하는 거죠. 사실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아까 내가 끊겼는데요. 네. 신혼여행 가서 다른 오빠의 전화를 정말 대놓고 사칭을 세게 자기 남자 앞에서 전화 받아가지고 어머 오빠 아저씨 오빠라잖아. 신혼여행 가니까 오빠. 여행 왔어. 네. 갔다 와서 연락할게. 아니 맞잖아요. 해외여행. 네, 해외여행. 근데 해외. 그건 들은 말이 아니네. 그리고 네. 제가 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렇죠. 오빠 네. 받은 것 뿐인데. 아 그리고 결혼 좀 두 분 다 서로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 성범 씨도 잘못이 있고 지원 씨도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의 정도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비슷.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쌤쌤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거죠. 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자료 안 줘도 된다. 자, 그러면 위자료 네. 받아야 된다. 단지 신혼여행에서 실수일 수 있습니다. 전화 받은 거. 뭐 그 정도 실수일 수 있고 뭐 청결하지 못한 거 그거 얘기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런 미약한 사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다는 것은 아~ 네, 그 정도로는 저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일방적인 계약 파기가 귀책사유가 되려면 그 계약 파기를 당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 결혼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제가 지원 씨한테 물어봤잖아요. 어느 정도 결혼을 유지할 노력했느냐. 아~ 영상에서는 겨우 1시간이었어요. 근데 네. 일반 판례에서는 그냥 단순한 귀책이 없이 일방적으로 결혼을 파기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인정하려면 그 상대방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결혼을 유지하려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지원 씨는 1시간 만에 끝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시간 만에 합의가 된 거에 대해서 성범 씨한테 귀책사유가 있다. 이것이 일방적인 파기라고 본 판례는 좀 과도하게 석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상대적으로 네. 성범 씨도 그렇게 노력을 했어야죠. 근데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잖아요. 성범 씨도 그렇죠. 네. 저요? 네. 제 변호사하고 얘기하십시오. 불리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그렇다 치고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 또 재산이? 문제는 둘 다 말간데 뭐 재산을 나눠 지금? 지현 씨. 할 거네. 지금 일단 뭐 예물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재산을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 써서 번 돈을 갖다가 위자료를 넘어서서 재산까지 이게 야 이거 안 했어요. 가능한가요? 사실은 사실 법률상 그 혼과 법률상 혼인과 다른 점이 하나인데 혼인 신고를 했냐 안 했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파기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이 인정되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실제로 어떤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는가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혼인의 기간, 위자료 유무 또는 혼인 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제 비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제가 또 검사하고 싶다는 드리자면 네. 재산 분할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그 비율대로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이서 신혼여행을 가셔서 헤어지신 거잖아요. 그 신혼여행 기간 동안에 지원 씨가 성범 씨 재산에 어느 정도도 기여한 바가 없다고 보여져요. 네. 그렇기 그쵸. 때문에 재산 분할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참 결혼은 1년째 대사잖아요. 네. 바다 나갈 때, 전쟁터 나갈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던데 신중하지 못한 결혼은 참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작은 어떤 배려하지 네. 못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번 파탄이 나버리면 그 이후에 상처는 또 오랫동안 아무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갈등이 있기 전에 잘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법률적인 거 참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민이 많으신 분들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힘이 되는 법률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사해. 여긴 동준이라고 의과대 다니는 내 친구. 여긴 성범 오빠. 나한테는 친오빠 같은 사람이야. 내가 저것들 띄놓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지원이 동준이랑 결혼하는 거 들었어? 진짜? 아니야! 그 의과 킹커 동준이? 아니야! 아니야! 다음 것에 난 마음에 드는 걸 아름다운 걸 그대